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스터 나인틴으로 돌아온 효린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시스터 나인틴의 목청을 담당하고 있는 효린입니다. 보셨죠? 효린이 행동교정을 맡고 있는 보라원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말과 올 초에 이제 드라마 두 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방송도 다 마치고 나서 잠깐의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이 나인틴 준비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게 다시 변신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솔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2023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콘서트도 하면서 이제 나인틴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찍는 게 너무너무너무나 오랜만이어가지고 새로운 듯 하면서도 익숙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으로 치면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그냥 언니랑 있었던 그림이 어색하진 않아요. 항상 어디를 가든 원조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하니까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만큼 좋은 무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희가 오늘 What's in my bag을 준비를 했는데 네! 제 거가 아니라 언니 거를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큽니다. 내 거? 네. 왜? 그냥 내가 설명하고 싶어서. 짠! 네, 저희의 가방입니다. 짐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작은 가방보다는 항상 큰 가방을 메는데 이렇게 큰 가방 메면은 한쪽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편하게 메고 다니려고 구매한 백팩입니다. 미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막 잡다하게 넣을 수 있어요. 미니백을 하나 메고 이걸로 그냥 짐 보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너무 좋아서 아주 컬러풀하죠? 저는 가방 속의 가방. 너무 귀엽지? 에어팟 케이스인데 우와 신기하다. 너무 귀엽죠? 가방 속의 가방이랑 마침말 백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바꿔봤어요. 나도 있어. 짜잔! 팬분들이 아 여기 써있네. 네, 케이스를 제가 끼고 싶지 않을 만큼 여기다 메시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케이스를 안 꼈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이쁜 케이스도 너무 좋은데 저는 그냥 이대로 들고 다니긴 해요. 사실은 나도 이렇게 끼고 다니다가 곧 빼고 다니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이뻐. 이것도 듣는데 스케줄 가야 될 때 머리가 막 다 완성이 돼 있을 때는 보통 이거로 듣는데 작업이 된 음악들이 왔을 때 좀 모니터를 좀 다양하게 하는 편이어서 차에서도 듣고 이어폰으로도 듣고 헤드폰으로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 헤드폰은 제가 냥이들로 만든 스티커를 이렇게 잔뜩 붙여놓은 기아답자 이게 있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젤리. 굿바이 스트레스. 굿바이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생각보다 복잡할 때 이걸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릴렉스가 살짝 돼요. 맛있어 심지어. 나 지금 밥 먹을 거야 바르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먹으면 졸려가지고. 아 졸려? 슬립 제품이 또 있어요. 아 저는 슬립 제품이 있어요. 네, 집에 저는 슬립이랑 스트레스랑 두 개를 같이 먹어줘요. 성경책 성경 읽기랑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복이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막 감정이 막 휘몰아치는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필사를 하기는 해요. 힘들 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짜란. 검은 감정이라는 책인데 자기의 감정 에 이름을 정확히 잘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저 또한 너무 모르고 슬플 때 이거를 읽었는데 아 이 감정이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읽었더니 그 약간 불안한 마음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어제 이 책을 새로 하나 사가지고 효린이한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효린이는 필사를 하면서 마음을 정확하게 책을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가 아니라 너 책 읽어? 이렇게 되니까 안 읽어! 이러니까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런 의미로 너 마음 힘들지 말라고 이거를 선물로 갖고 왔는데 도로 가져가야겠다 하고 도로 가져갔어요. 향수 산 지 좀 됐거든요? 뿌리는 걸 자꾸 까먹어서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뿌리냐면은 그냥 다급하게 가방에서 꺼내요. 그 다음에 여기만 잔뜩 뿌려요. 바뀌었네? 이렇게 다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였는데 바뀌었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향수가 있는데 저는 실은 향수를 진짜 잘 안 뿌려요. 최근에 저도 선물을 받은 건데 이게 실은 남자 향수로 알고 있는데 저는 중성적인 향이 훨씬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일부러 잘 뿌리려고 눈에 보이는 데 이렇게 두거든요. 등에 한번 뿌려요. 등에. 어떻게? 이렇게 그냥 등에 칙 이렇게. 우와. 걸어갈 때 내 나의 잔향이 남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내가 어디서 봤어. 저 빗이요. 쿠션 브러쉬. 피스 익스텐션 하는 제가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쿠션 브러쉬도 팔거든요.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또 머리 염색도 많이 하고 막 열기구도 많이 대고 이래서 머리도 많이 상하고 엉키기도 되게 쉽게 엉키고 이러는데 제가 진짜 여태까지 써본 쿠션 브러쉬 중에 제일 맞아. 선호하는 최고의 쿠션 브러쉬. 맞아. 스케줄 때도 쓰고 집에서도 엄청 많이 써서 사실 보면 여기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꼈거든요. 지금 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도 이거 있어요. 전 큰 거. 라란. 손 워머인데. 와. 제가 추위 많이 타가지고 막 거꾸로 꼈어요. 여기가 손목이에요. 와 이거 진짜 귀여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언니 이거 살 때 내 생각 안 났어? 그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약간 빈티지 샵 같은 게 있었는데 얘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귀여운 아이템이 있답니다. 립밤. 라네즈 립밤인데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이 제품을. 근데 저도 이게 지금까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봐요. 톤톱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가 있냐? 스케줄 없을 때 화장을 안 하거든요. 진짜 필요하다 이럴 때 쓰는 게 이거거든요. 저희가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리무버 패드예요. 네. 보통 화장솜에다가 리무버를 묻혀가지고 이제 그걸로 닦고 이러는데 이건 이게 다 묻어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싹 닦으면 정말 싹 지워져요. 근데 너무 잘 지워져서 곳곳에 놓고 사용하는 제품인데 진짜 여러분 한번 써보시면은 진짜 반하실 겁니다. 그리고 샘물언니 건데요. 이거가 선크림이랑 그 피부톤이랑 같이 해결이 돼주는 쿠션이라서 진짜 편한 쿠션이거든요. 평소에 촬영할 때도 항상 사용하고 있는 쿠션입니다. 써보셔야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사실 좋은 거는 나눠 쓰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봤던 쿠션 중에 최고의 쿠션. 이제 마지막. 저는 저 약과요. 저희가 며칠 전에 촬영해서 선물로 받은 건데 맞아. 제가 약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계속 몇 개씩 바로 담아가지고 다녀요. 근데 저희 약과 일화가 있잖아요. 네. 연습생 때 이런 거를 먹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몰래 화장실에서 이 조그마한 걸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화장실로. 다들 이렇게 정지. 그 좁은 화장실에서. 네. 그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힌트. 힌트? 어렵다, 이거. 이번엔 좀 쿨하지 않나 싶습니다. 날 좀 사랑해줘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랑을 하고 나서 사랑 이렇게 아픈 거였나? 막 아파했었던 까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화보 촬영 컨셉과 좀 어우러지는 그런 무드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유닛 활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멤버들에게 전한 날까지 같이 있었고요. 저희도 사실 기대가 돼요, 어떤 반응일지. 왜냐면 저희가 나인틴이 나오게 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 축하해! 재밌겠다! 좋겠다! 막 약간 이렇게 맞아. 축하를 해줬었어가지고 아마 노래가 나왔을 때도 되게 좋아해 줄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사이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팬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게 시스타 19으로는 11년 만이고 또 저희가 함께 하는 것 자체는 뭐 6년, 7년 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있어줬다라는 게 팬분들을 내 눈앞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그게 굉장히 설레고 되게 벅차는 일인 것 같아요. 빨리 너무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언니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책을 꺼내고 성경책을 꺼내고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약간 마음에 굉장히 안정이 필요로 하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제 내년엔 올해보다 좀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간단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보라 언니와 저의 어떤 케미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왜냐면 그게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아서 그치. 저희 성격을 또 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 맞아, 보니까 맞아.
저희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리고 또 앨범이 나오고 나서 기대에 충족하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1월에 나오는 저희 시스19의 신곡 그리고 저의 새로운 모습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음악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월 후에 나오는 아레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기다리라고.